자, 이번에는 XML 처리하기 중에서 도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AX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것은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W World Wide Web 컨소시엄에서 만드는 플랫폼과 언어의 독립적인 AP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언어로 이것이 구현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SAX와는 대조적으로 SAX는 이벤트 지향적인 API였지만 이것은 객체 지향적인 API가 되겠고요. 이미 설명드렸듯이 도움이라는 것은 그 문서 구조 전체를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메모리 한꺼번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자료를 마음대로 검색하거나 혹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현재 레벨 1, 레벨 2를 지나서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지금 레벨 3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드래프트 상태에 있습니다. 도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도움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듈의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 코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움 코어는 문서를 조작하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코어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모듈이 이렇게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XML은 이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XML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HTML의 문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 문서의 어떤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레인지라든지 그 XML 문서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트래버서 모듈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문서를 다양한 형태로 볼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뷰를 에 관한 모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정의된 이벤트 함수를 이렇게 호출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마우스 이벤트라든지 HTML 문서에 따른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책들이 기술이 돼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코어 부분 하고요. 이 트래버서 부분을 잠깐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레벨 3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레벨 2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많은 모듈이 추가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있지만 새로 추가된 모듈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XPath 같은 거는 그 XML 문서의 경로를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치 그 DB의 SQL 문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듯이 그런 하나의 언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노드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참조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언어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레벨 2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로드 앤 세이브 모듈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XML을 도움으로 이제 그 어떻게 그 노드들을 참조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은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XML 문서를
그 읽어오고 저장하는 요 인터페이스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때까지는. 그래서 다양한 모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읽고 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로드 앤 세이브가 지금 현재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읽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또 프로세싱까지 같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이 지원하는 도움 모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듈이 지원이 되고요. 뭐 추가에 더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두 가지 모듈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미니돔, 하나는 풀돔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미니돔과 풀돔은 PyXML 패키지에 들어가 있던 모듈들인데 이것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이 되겠고요. 미니돔은 말 그대로 작은, 작고 빠른 도움이라는 뜻이고, 그 도움의 전체 기능을 지원하기보다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작업은 이것을 이용하면 별 문제 없이 여러분이 잘 수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풀돔이라는 것은 이제 그 XML 문서의 일부분을 트리로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그 부분만 처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PyXML 에서 여러분이 이 패키지를 별도로 까셔야 합니다. 이미 까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for DOM이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이 for DOM은 우리가 DOM 레벨 2를 거의 모든 사항을 잘 만족하는 그 거의 풀셋의 DOM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 코어 하고 HTML, 레벨 2 HTML, 그리고 트래버설 레벨 2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요 for DOM이라는 것은 원래 for suite에서 있었던 것을 for suite사가 이렇게 PyXML에 이렇게 기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for DOM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자바돔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자이썬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이썬은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파이썬하고요. 자바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는 파이썬은 우리가 C 파이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C로 만들어진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이썬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바로 만들어진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자바를 여러분이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주 다양한 모듈들을 지원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자이썬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파이썬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와 파이썬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자이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바로 프로그래밍한 것을 자바로 만든 클래스를 자이썬에서 그대로 파이썬 스타일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 suite에서는 이러한 C 모듈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for DOM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DOM이라는 것이 원래 API이기 때문에 어떤 모듈을 쓰든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레벨 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XML 문서를 읽고 또 저장하고 이런 형식만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나중에 익히시면 거의 모든 소스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